안녕하세요. 내가 친구들입니다. 아, 저는 해피예요. 해피 커피. 해피 거꾸로 말하면 피해. 그렇군요. 네. 오늘 맞춰봐. 이미 보여줬는데 책을 읽을 아직 거죠? 괜찮아. 내가 뭐 정답을 보여줬어. 아쉽. 오늘 아기가 태어났어요. 가 아니라 뭘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띵동.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언제 태어났어요? 100년. 봐봐요. 언제 태어났는지 알려줄까요? 네. 일주일, 하루,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아니요,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살 동안 태어났습니다. 100살이 됐는데 태어났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글라스. 그렇군요. 네, 시작합시다. 네, 시작합시다. 좀더 보여줄게요, 차이. 너무 뒤로 하지 마세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뒤로 가면 되죠. 아, 됐다. 떨어졌나? 너무 뒤로 갔잖아요. 이 정도. 이제 오버하지 마시다, 오버. 오바 가는 사이. 에이. 아기 근데 이거 너무 길은데? 괜찮아요. 이거면 되죠. 누구 먼저 읽을까요? 저요? 다음 넓고 넓은 저부터 넓고 읽을까요? 넓은 밤하늘에 제가 읽을게요. 넓고 넓은 밤하늘에 별마을이 살았어요. 별마을에는 별 식구들이 모여 살았어요. 파란별이 또 있네? 초록별이네? 초록별 이내도 있어. 남색별이랑 보라색별도 이내도 살았어요. 집집마다 엄마별, 아빠별, 아기별들이 우순도순 살았어요. 제 차례죠. 요새 아기별 빨강이랑 노랑이만 외톨이였어요. 나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빨강이는 다른 아기별들이 부러웠어요. 나도 형이랑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어. 노랑이도 다른 아기별들이 부러워했어요. 네. 웁스. 노랑이와 빨강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빨강이는 어느새 처녀벌이 되었어요. 노랑이는 총각벌이 되었어요. 어느 날 봄날 빨강이랑 노랑이는 혼인을 했어요. 빨강이는 노랑이는 한 식구가 되었어요. 근데 다이나라는 없나? 다이나라? 블랙홀나라, 태양나라, 지구나라. 어쨌든 빨리 읽읍시다. 네? 우리도 빨리 아기를 낳아요. 빨강이랑 노랑이는 짝짓기를 했어요. 노란 아기씨들이 빨강이 뱃속에 있는 아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노란 아기씨들은 빨간 아기씨를 만났어요. 근데 이게 짝짓기인다? 짝짓기겠죠. 우리들이 이 짝짓기 해보자. 정말 좀 힘들겠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 먼저 이렇게. 그런 이렇게 다음에 비비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 맞아요. 으아! 네, 안녕. 어쨌든 이렇게 어때요? 네요. 주세요. 그랬어요? 네. 다음. 부비부비 하니까 좋겠어. 노랑 아가씨들과 빨간 아가씨들은 아기 집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별 아기가 되었어요. 별 아기들은 아기 집에서 자라기를 시작했어요. 자라기 시작했어요. 두두두두두두두. 저도 잘할 수 있다고? 봐봐요. 맨 처음엔 이만큼 됐는데. 어, 내가 이거 넘겼어. 석 달이 지났어요. 별 아기들은 아기 집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눈도 생기고 손도 생겼지요. 봐봐, 진짜 저 생겨났어요. 배꼽에서 생겨났네. 6달이 지났어요. 빨강이 배가 불룩해졌어요. 아가들아, 잘 있니? 노랑이가 빨강이 배에다가 길을 갖다 댔어요. 별 아기들은 꼼짝거렸어요. 야, 아기 숨소리가 들린다. 노랑이는 졸여서 소리쳤어요. 봐봐요, 진짜 저도 숨쉬 있는 소리가 들리죠. 뭔가 크게 숨졌나 봐. 너무 볼록해요. 배가 볼록한 게 아니라 쭈쭈가 볼록해요. 그죠? 근데 옷은 안 입네. 옷? 너무 창피해. 별 아기들은 쑥쑥 자라났어요. 빨강이 배도 점점 불러왔어요. 아기 별들은 아가 집 속이 점점 답답해졌어요. 별 아기들은 힘껏 발길질을 했어요. 블룩블룩. 야, 아기들이 움직여요. 빨강이가 웃으며 소리쳤어요. 야, 정말이네. 노랑이도 빨강이 배에 손을 대고 좋아했어요. 봐봐요, 찢어 나오려고 해요. 애기가 손톱으로 아니, 찡해서. 이것 좀 봐요. 그러게, 너무 찢지가 불러 나왔어. 봐봐, 애기가 손톱으로 찡해서 엄마 배를 잘랐으면. 에이, 너무 잔인하죠? 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체크해요. 아, 저, 내 차이지? 10달이 지났어요. 야야, 아야. 빨강이가 배를 끌어안고 소리쳤어요. 아기가 나오려고 봐요. 노랑이가 빨강이 곁으로 달려갔어요. 봐봐요. 지금은 찌찌가 얼굴이 왔어요. 웁스. 크다. 정말 크죠? 근데 별이 왜 땅에 있을까요? 그러게요. 하늘이 있어야죠. 그것도 땅 속. 어쨌든 빨리 넘기세요. 점점 커진대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빨강이 배가 아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노랑이가 땀을 닦아주면서 말했어요. 아기 집 문이 조금씩 열렸어요. 빨강이는 더욱 힘을 주었어요. 별 아기들도 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응애, 응애. 드디어 별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봐봐요. 똥꾸로 나오네? 똥꾸로 나오네? 이 사람들도 진짜로 아기들이 똥꾸로 나온다. 신기반기? 근데 치치가 너무 얼굴이 왔어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얼굴이 왔어요, 치치가. 엄마가 되었어요. 노랑이는 아빠가 되었어요. 아기들이 우리를 꼭 닮았어요. 빨강이가 벌아기들을 바라보아서 말했어요. 노랑이도 벌아기를 안고 싱글벙글 웃었어요. 스마일! 해피해피! 응? 별아기들이 생일을 맞았어요. 별마을 식구들이 모두 다 모였어요. 반짝반짝 별아기 어떻게 생겼나요? 엄마 몸속 아기씨, 아빠 몸속 아기씨 서로 만나
생겼지. 반짝반짝 벼락이 어디에서 왔나요? 반짝반짝 별, 엄마 별 뱃속에서 나왔지. 반짝반짝 별락이 어디로 나왔냐요? 엄마 뱃속 아기 집 문을 열고 나왔지. 별마을 식구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별락이들도 방긋 웃었어요. 노래를 다 들었어. 이제야 달이 나오네요. 그러게요. 아디오? 그게? 이제 둥둥 떠다니네. 그게 소나무가 너무 큰데요? 쭈쭈 아직도 커요. 그러게요. 네, 오늘은 아기가 태어났어요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만 하면 또 바이바이.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쏴주세요. 네, 바이바이. 구독은 사랑입니다.